느헤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느헤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 왕 바로가 가사를 친다는, 이 가사는 블레셋 성 중에 가장 큰 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칼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블레셋은 온갖 죄악을 감당했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잔악한 행위를 했고, 그들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에 삭발하는 그 풍습이 있고, 이스글론 지역에는 몸베기를 하는, 바알 앞에서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몸베기를 하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힘센 자들이 또는 그런 잔악한 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항상 믿음을 지켜가고 양심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47장에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삭발과 몸베기의 모든 습관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모든 것들을 묻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양심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